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해경 고위층의 해임과 계급 강등 등 강도 높은 내용이 담겼을 거라는 추측이 돌면서 해경이 말 그대로 초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발표한 해경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관제 실패와 구조 지연, 언딘과 유착으로 20여 명이 구속되거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부실 구조 영사 책임은 경위선에서 끝났고 해경 고위층의 책임을 묻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최종 감사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해경 징계 통보 동향 보고 문건이 벌써부터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총경급 이상 해경 간부 6명이 해임이나 강등된다고 적혀있는 등 징계자는 28명에 달합니다. 감사원이 조만간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해경이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해 작성한 겁니다. 당초 2주 전으로 예정됐던 최종 감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직원들은 동요하고 있습니다. 늦춰지고 있는 아니,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와 감사원의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 맞아야 하는데 검찰이 해경 고위층에 면죄부를 줬기 때문에 감사원도 대규모 징계는 하지 않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경 해체 여부가 달려있는 정부 조직법과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 발표가 계속 지연되면서 해경의 초조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